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어딨죠? 아, 정선혜 씨,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전부터 두 분께 글을 내야지 하면서도 이제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 당시 저는 아주머니 소개로 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 깜짝 놀랐죠. 왜냐고요? 남자가 저 하나예요. 어? 남자다! 학창시절에 저는 남중남고를 나와서 남자들 사이에서만 생활했는데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죠. 공장 근무 인원수가 6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남자라고는 저 하나였으니까요. 대박. 저는 그 공장에 봉제 1반에 배정되었고 그러다 배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체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대절한 관광버스를 탈 때도 저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서 너도 나도 그냥 저를 막 자기가 탄 버스에 태우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우야, 우리 버스에 타. 어, 무슨 소리야. 봉제 1반이니까 우리 버스 타야지. 아, 뭐야, 유치하게. 이런 데서 무슨 반타령이야. 어우야, 이리 와. 그래서는 선심시듯 30분씩 각 버스마다 올라타주면서 손을 흔들며 제 인기를 즐겼어요. 누님들 좋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왔어.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그래? 내 옆에 앉아. 아, 내 옆에. 아, 무슨 소리야. 여기 앉아. 어, 내 옆에 앉아. 아, 정말 다시 못 올 전성기였죠. 그렇게 연수원에 도착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야간 산행이라는 훈련이 있었던 겁니다. 아, 산 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전혀 귀신과 저승사자 그리고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으로 모두가 무사히 산을 넘었을 때 성공의 배지가 수여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도 높은 심리적 담력이 요구되는 관계로 임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야간 산행을 열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계십니까? 그러자 몇몇 누나들이 일어나 야간 산행에서 빠지게 되었고요. 마침내 우리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한 명씩 야간 산에 입산하게 됐습니다. 자, 선두부터 출발합니다. 실실! 산을 밤에 올라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럿이 가도 무서운 판에 띄엄띄엄 혼자 야간산을 오른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살 나이면 세상 모든 일이 겁없이 보일 나이건만 모든 게 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해도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앞서 걸어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뭐야? 뭐가 나타난 거야? 어떻게? 아유, 왜 저래? 아유, 뭐야,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저리 가! 아, 왜 저래? 아, 진짜. 아이. 그런데 그때였어요. 앞선 사람이 비명이 들렸던 바로 그 지점을 통과할 때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이 덤블링을 하며 나타났어요. 어디 가니? 에, 아이, 누가? 나는 억울한 하늘 맺고 죽은 처녀 귀신. 혹시 남자세요? 어머. 뭐야, 무섭게? 아, 진짜 리얼아. 왜지? 그 귀신은 갑자기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몇 살? 아, 20살이요. 나는 23. 네? 머리 긴 스타일 좋아해? 그때부터 귀신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와 뭐 소개팅 비슷한 걸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처녀 귀신은 또 한 번 덤블링을 하면서 커다란 나무 뒤쪽으로 향해 가며 말했어요. 따라와! 저는 이것이 야간 산행 담력 훈련인지 아니면 야간 소개팅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휩싸여 귀신을 따라갔고, 예, 귀신은 커다란 나무 뒤에 그 평평한 바위에 저를 앉게 하더니 작은 손전등을 켜더라고요. 쉿!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들으니까 조용히. 아, 네. 나는 봉제 12반에서 근무해요. 천유기 씨는 말할 때마다 입가에 그려놓은 피가 쩍쩍 갈라져서 각질처럼 떨어져 나가는데 그 각질이 입속으로 들어갔는지 계속 입에서 뭘 퇴퇴 뱉으면서 물었어요. 내가 우리 공장에 온 지 오래됐어요. 싸구려. 아우, 이거 싸구려 물감이다 이거. 아우, 자꾸 입에 들어가네. 언제부터 근무했어? 언제부터? 아, 예, 3개월 됐는데요. 어머, 그럼 그 봉제 1반에 오셨다는 남자분이시구나. 아유, 진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 그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 응, 그쵸. 아유, 자꾸 입에 걸려가지고.
이게 맞는 가발이 없어가지고 큰 걸 뒤집어 썼더니 자꾸 걸. 아 근데 왜 여기서 귀신 하고 있어요? 얼굴 하얗게 칠하고 막 피도 흘리고 산에서 힘들잖아요. 에이, 이거 하루 하면 야간 수당으로 쳐든다고 그래가지고요. 아. 에이, 그리고 제가 덤블링을 잘하잖아요. 네네, 놀랐어요. 이거. 그래야지 뽑혔어요. 아. 쉿,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에요. 저는 그때 자꾸 침 뱉는 그들에게 뭐랄까 연민 비슷한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3. 돈을 벌기 위해 야간 사는 길에 귀신을 자처한 여자. 갑자기 제 눈에 하트가 그려진 느낌이었죠. 더구나 그녀는 말했어요. 제가 지금 손톱을 너무 길게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거 제 입가 이거 머리카락 이거 좀 귀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 귀 뒤로 이렇게? 이거 네. 저는 입가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을 떼기 위해 그녀의 입술을 유심히 바라보았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려왔죠. 아 뭐야? 여기가 어디 천여 귀신이 나온다고 뭐 선발대회가 말해줬는데 뭐 개뿔 나오긴 아무도 안 나오네. 어?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연수원 소각장 앞에서 밤 9시. 네. 그럼 이 덤블링 진짜 잘한. 그녀는 또 한번 멋있게 덤블링하며 사람이 오르는 등산로 쪽으로 사라졌고 저는 귀신과의 키스가 꿈인지 생신인지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한 채 그 20살 시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푼 마음을 안고 연수원 소각장으로 나갔을 때 한 여인이 서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이래서 사람은 어두운 데서 보면 안 되는데. 예? 아이씨. 예? 들어가십시오. 봉제 일반 직원님. 예, 일하세요. 일해. 어디 들어가. 아니. 에이. 저도 그쪽. 아니. 아이씨, 여보세요. 여유가 없네. 그렇게 야간 산행 중 달밤 캐시는 별 진척을 남기지 못한 채 끝이 났지요. 30년이 더 흘렀지만 저도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 저 귀신 분장 지웠던 그 누나 얼굴도요 제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도 뭐 어디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직이라 문자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방송 그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천식이 동생 멋져요. 써니 씨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건강하세요. 멋져요 없잖아요. 와와와와.